네, 오늘 제목에서도 보시듯이 블랙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우주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일반 상대성 이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한 시간짜리 강의에서 좀 무리수를 제가 많이 두은 셈인데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대신 과도하게 친절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미리 좀 일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은 그 모든 것이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빛의 속도, 광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측정 단위에서의 광속은 1초에 299,792km 하고도 458m를 더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광속이 어떤 누가 보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광원을 보더라도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상대성 이론의 초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초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터의 단위를 사실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속이라는 게 현대 물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 이 미터의 단위를 그렇게 정의했다는 데서부터 일단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절대적인 광속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려고 19세기 말에 여러 사람이 노력을 하다가 그 결실로 나온 것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결과물은 뭐냐면 그 어떤 것도 이 광속보다 빨리 움직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 결론이었고, 예를 들어서 이 광속이 나온 전자기파가 정확히 이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이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론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중력을 사실은 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력 이론은 그 당시에 뉴턴의 만유인력이었는데, 만유인력은 이런 게 없어요. 내 별이 중력을 주는 내 별이 순간이동을 해서 딴 데로 가면은 멀리 있는 다른 별도 그 순간이동에서 갔다는 사실을 순식간에 알아채야 됩니다. 전달 속도라는 게 없어요. 무한대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단 말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맞다면, 전자기 이론이 맞다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10년을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물론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거는 중력을 나타내는 소위 시공간의 곡률이라고 하는 개념이 왼쪽에 수학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와 같은 물질인데, 지구, 태양 이런 천체들일 텐데 그 내용이 오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기하학적인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19세기에 있었던 걸출한 수학자인 리만이 만들어낸 체계이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동료 수학자한테, 자기 친구한테서 여기에 대한 거를 10년가량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런 그 기저에 있는 수학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인지 일설에 의하면 이 방정식을 데이비드 힐버트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는 설이 사실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방정식에 보시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C의 4승이라는 게 있는데 이 C가 정확히 이 C고, 즉 광속이라는 것을 이론 안에 100% 녹아 넣은 그런 중력 이론이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이론에 따르면은 중력도 광속의 속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거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중력에도 파동이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마치 전자기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빛이 전자기파이고 그 전자기파의 속도가 이 C이듯이, 그리고 전자기 방정식 안에 이 광속이 들어 있듯이 중력도 광속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중력파를 실제 자연에서 관측을 하려고 무수한 노력을 하다가 아인슈타인이 이 방정식을 2015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거의 정확히 100년 만에 지난 2015년 9월 14일 오전에
미국에 있는 LIGO라는 두 개의 그 관측 장치에서 동시에 이 중력파를 관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파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은 10억 년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멀리 있는 그리고 각각이 태양 질량의 몇십 배가 되는 블랙홀이라는 천체가 서로 공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듯이. 근데 질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합니다. 근데 공전을 하면은 중력파가 여기에서 나오고 중력파가 나온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 블랙홀들은 에너지들을 천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은 서로가 가까워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의 블랙홀로 뭉쳐지게 되죠. 그 마지막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1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었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지금 알려져 있기로 한 10개 정도 지난 몇 년 사이에 측정이 됐고요. 앞으로 더 많은 측정이 있기를 기대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상대론이라는 것이 워낙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상대론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을 가지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랙홀 그리고 우주입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우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 네 개의 강연에서 아마도 못 들으셨을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우주 얘기인데 블랙홀이 갑자기 들어오지? 약간 의아하실 거예요. 블랙홀은 지금 뭐 천체에서 발견이 되는 거고 우주의 시작 때 만들어졌다고 보통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묶어주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상대론적 지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인 경우에는 우주의 지평이라고 말을 하고 블랙홀인 경우에 그거를 사건의 지평이라고 말을 해요. 블랙홀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지평이라는 것이 블랙홀의 정의에 가까워요. 그 얘기를 하고 공통분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공통분모로부터 어떻게 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블랙홀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와 여러분들이 지난 4주 동안 들었을 우리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은하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분포가 되었고 이런 얘기들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디까지 제가 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욕심이 과하지 않다면 빛의 곡갈이라는 거를 제가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필요해요. 나머지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요 컨셉 딱 하나, 요 개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실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자, 제가 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키면 어딘가 이렇게 상이 맺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사실은 빛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글이라고 하면 아마 초록색 선을 그릴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근데 이걸 말고 이걸 제가 굉장히 빠른 순간 0.1초 껐다 켰다고 해봐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라. 그럼 어떻게 그릴까요? 빛은 여기에서 저기까지 순식간에 이동을 하는데 그럼 빠르게 무언가가 움직이는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거는 물론 어떤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화살표를 그리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림을 우리가 그릴 때는 그러니까 원근법까지 사용을 하면 3차원을 2차원에 투영을 해서 그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진 찍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조금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해요. 좌우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아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안 할게요. 공간을 하나 포기를 하고 대신 시간을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공간과 시간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공간은 센티미터로 우리가 재고 시간은 초로 재잖아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근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속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누가 봐도 변하지 않아요. 광속은 미터 퍼 세컨드예요.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나 가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남나요? 길이가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축을 시간축으로 사용을 하되 이것도 제가 미터 같은 걸로 길이로 나타내야 되니까 광속을 곱한 놈을 위로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제가 하자고 했던 이야기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X축 방향으로 0.1초 동안 켰어요. 그럼 이 빛은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겠죠. 빛 무더기가. 그러면은 1초 후에는 1광초 떨어진 데 가 있을 것이고 2초 후에는 2광초 떨어진 데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무더기를 모든 시간에 대해서 점으로 다 그리면 직선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직선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 그리는 거를 저희가 시공간을 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포함한 어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의 연속선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X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만 Y방향을 할 수도 있고 위쪽으로도 할 수도 있고 온갖 방향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저로부터 생기는 이 직선이 무한히 많을 거예요. 그럼 얘들을 다 모으면 어떤 모양이 대략 그려지냐 하면 이런 모양이 그려질 거예요. 이제 수많은 직선을 생략했다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뿔 같은 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를 제가 빛의 곡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빛의 곡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빛은 빛과처럼 광속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은 이 곡갈 면을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미래로 갈 때. 그러나 제가 공을 던졌어요. 축구공을 쳤어요. 걔는 광속으로 날아가지 않겠죠. 호날두가 쳐도 광속은 안 날아갈 거예요. 광속보다 훨씬 느리게 갈 거기 때문에 시간 방향으로 빨리 움직이지 공간 방향으로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빛은 이 면을 따라가고 빛 이외의 모든 거는 이 원뿔 안, 이 곡갈 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원뿔 바깥으로 무언가 나가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광속보다 빠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뿔을 그리는 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곡갈을 그리는 거는 나로부터 시작된 어떤 신호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이냐 이 시공간에서 내 미래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이 빛의 곡갈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겠죠. 똑같은 생각을 사실은 과거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지금 이 순간 도착하는 빛들도 광속을 타고 왔기 때문에 걔들도 광속 곱하기 시간만큼 거리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을 들여보다 봐도 이런 빛의 곡갈이 거꾸로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 점에서 나한테 온 빛은 요 줄을 따라서 올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로 가는 곡갈, 과거에서 오는 빛의 곡갈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얘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도식화한 겁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은 태양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빛으로 빛의 속도로 가면 한 500초쯤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아마 1억 5천만 킬로미터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태양은 500초 전에 있던 태양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태양을 보는 게 아니고 토성은 거리가 한 10배쯤 된답니다. 안드로메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2.5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따라서 안드로메다 갤럭시를 우리가 밤하늘에서 혹시 볼 수 있다면 요즘은 전혀 서울에서는 안 보이지만 250만 년 이전의 안드로메다 갤럭시를 보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가장 멀리 있는 천체 중에 하나가 소위 감마레이 버스트라는 놈인데 이놈들은 우리가 보통 한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 얘기는 100억 광년 전, 100억 년
전에 있던 그 천체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거를 그냥 도식화하고 그 도식화한 거를 빛의 곡갈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이런 식으로 간단한 그림 하나 그리는 것이 굉장히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이제 이미 앞 강의에서 여러 번 들으신 이야기일 건데, 만일에 우리 우주가 나이가 무한하지 않고 생긴 지가 유한한 시간 전에 생겼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38억 년쯤 됐다라고, 이것이 지금의 코스몰로지 우주론의 정설인데, 그렇다면 이 빛의 곡갈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에 최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138억 광년까지만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희한한 거는 뭐냐 하면 138억 광년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우리가 만들면 단순히 138억 광년 거리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138억 년 전에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뭐냐 하면 우주가 거의 생겼을 그 무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실제 과학자들이 위성을 띄워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코비라는 위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WMAP이라는 위성이 올라가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138억 광년 너머에서 오는 빛들을 방향별로 다 찍어서 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하를 기준으로, 은하 평면을 기준으로 북극, 남극, 영도에서 360도까지를 그려가지고 이런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 위치마다. 이거를 primordial density perturbation 혹은 우주 밀도 섭동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조금씩 다르고 온도도 조금씩 다르고 밀도도 다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다른 그거를 시작을 해서 수치 모사를 하면은 우리가 실제 우주에서 보고 있는 은하의 분포가 그대로 완벽하게 재생산이 돼요. 이 그림 아마 앞에서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38억 년 동안에 이 우주가 그 진화를 하면서 이 상태까지 왔는데 그 초기 조건이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라는 이야기죠. 자,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이 복잡한 초기 조건은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었으며 왜 만들어졌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아직 안 했죠? 맨 끝에 여기에 가고 싶어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 얘기를 하려면 아까 제가 한 거짓말을 하나 자백을 해야 돼요. 무슨 거짓말을 자백을 해야 되냐면 제가 빛의 곡갈, 과거에서 오는 빛의 곡갈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다, 45도 각도로 생겼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만 유효하냐 하면 중력이 전혀 없는 완전히 평평한 천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공간에서 맞는 이야기예요. 중력은 시공간을 사정없이 휘어버려요. 그 얘기는 타임,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이 축의 방향도 뒤틀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더 이상 맞지를 않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서 4년 후에 에딩턴, 서 에딩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실은 데이터가 잘 보이진 않아요. 이 계기 일식 때 빛이 휘는 현상을 처음으로 봄으로써 이거를 확인을 했다 하고 뭐 뉴욕타임즈에 나고 그 당시에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력이 있다는 얘기는 빛이 휘어진다는 얘기고 그거는 시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결정적으로 시간의 방향이 공간과 막 뒤엉키면서 더 이상 위쪽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빛의 곡갈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주론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갈 거기 때문에 이 우주론에서 가장 간단한 모델을 하나 그려보자면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허블이라는 양반이 한 90년쯤 전에 뭐를 발견을 했냐면은 우주가 팽창을 한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멀리 있는 갤럭시들을 보면은 얘들이 우리한테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발견을 했고 뿐만이 아니라 그 속도가 제가 여기 DLDT라고 썼는데 그 속도가 어떤 상수, 허블 상수라고 이제는 알려져 있는 그 상수 곱하기 거리라고 알려졌어요. 그리고 요즘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모델에 기초를 하는 것인데 특히 실제 우리 우주에서는 요 H라는 값이 사실은 상수는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는 숫자인데 그게 아주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수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 불과한데 그냥 수학적으로 그런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고 그냥 H가 정말로 상수였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 우주였다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까 제가 빛의 곡갈을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45도 각도로 빛의 곡갈이 들어왔죠. 그 빛의 곡갈이 휘기 시작을 해요. 왜 휘냐? 시간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뭐 여기서 수학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아까는 마치 제가 45도 각도로 한없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시공간에서는 이런 우주에서는 퍼져나가는 듯 하다가 어느 이상 퍼져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저한테 시그널이 올 수 있지만 요 바깥에서 일어난 일은 저한테 시그널이 오질 못해요. 특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빛이 오질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제대로 할 수는 없지만 설득은 해보려고 해요. 어떤 설득이 가능하냐면 잘못된 설득이에요. 그러나 그나마 쉬운 설득이에요. 요 자리, 요 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거리가 C를 H라는 숫자 상수로 나눈 거리예요. 그럼 요 거리를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게 뭐 요 거리에 있는 무언가가 나로부터 멀어져가는 속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L을 C 나누기 H라고 집어넣으면 소거하면 뭐가 남아요? C가 남죠. 그럼 요 거리에 있는 은하이건 무엇이든 간에 내가 보기에는 빛의 속도로 멀어져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보다 좀 멀리 있는 애들은 심지어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지금 이야기예요. 이 얘기하고 나면 특수상대론 배운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엄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설명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무엇이 사실이냐 하면 이 뒤쪽에 더 멀리 있는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빛의 곡갈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시그널은 절대로 저한테 올 수가 없어요. 즉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지구에서 어느 바다를 보면 어느 이상은 못 보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평선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 바깥에 있는 거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볼 수가 없다는 게 주장이에요. 최소한 이렇게 움직이는 은하의 우주에서는 이렇게 팽창하는 이걸 이제 등가속 팽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망원경을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만들어놔도 딱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뒤에서 오는 빛은 저한테 오질 않으니까 안 오는 빛을 관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등가속이 조금 느리게 일어나면 즉 H가 좀 작으면
볼 수 있는 거리가 커져요. 왜냐하면 반비례하니까. 등가속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 즉 H가 굉장히 크면 볼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져요. 이게 일반상대성 이론이 풀면 우리한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 경계면, 제가 볼 수 있는 경계면을 우주의 지평이라고 할게요. 수평선하고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론적인 지평이고 우주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주의 지평이라고 부릅니다.